자,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는 외국인의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달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오늘까지 한 6천억 원가량을 담고 있는 건데요. 만약 이번 달 내내 이러한 매수 기조를 유지한다면 석 달 만에 외국인은 매수를 사자세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마다 시장이 상승을 했던 것을 고려하면 지금 이렇게 박스피에 갇힌 시점에서 외국인의 기환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일단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점차 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? 전문가님, 외국인이 확실하게 돌아올지 아닐지는 이건 신의 영역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전망하시기에는 그래도 어떨 거라 보시나요? 우선 좀 중장기적인 긴 호흡을 갖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2월 달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순 매도 외국인의 금액이 뭐 7조 3천억 가까이 됐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번 달에는 6천억의 순 매수 이상의 지금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. 일단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, 2월 달에 순 매도로 을 보여주었던 어떤 외국인들의 그런 방향성 같은 경우가 약간 하방 경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숨을 돌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이 올해 뭐 최근에 이 작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에 외국인들의 하락을 이끌었던 이유가 간단하죠.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요. 이 전체 신흥국 같은 경우가 주식에 대한 상승 속도가 컸기 때문에 이 차익실에 나왔던 이 요인이 거의 90%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외국인들의 어떤 순 매수로 이제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보다도 이 달러 어떤 좀 강세가 좀 안정화되는 현재 시점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쪽에서의 경제 성장률도 지금 높게 나오는 추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지금 순 매도에 대한 부분은 일단락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작년과 좀 비교되는 게 작년 9월과 10월 달에도 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때 어떤 차익의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순 매도가 뭐 크게 나올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어떤 이벤트는 많겠죠. 뭐 FOMC 회의나 여러 가지 부분은 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먼저 당장 어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FOMC 회의 끝나고 어떤 이제 그 연준의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후 대응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기관 쪽에서도 좀 도와주면 좋겠지만은 네. 올해 들어서 24조 이상의 순 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시장을 좌우하는 게 가장 크다라는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쨌든 강력하게 매도를 하던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제 좀 진정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달해드렸습니다. 또 긍정적으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을 지금 전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점 체크하시기 바라고요.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반도체 지수가 부진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 국채 금리 뭐 상승 하락에 따라서 기술주가 성장주를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주들의 투심 좀 위축된 바가 있는데요.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치는 올라가고 있고 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시점인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, 반도체주들 전문가님? 네, 지난주에 코스피 코스닥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네. 전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거든요. 역시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업황이나 또 대표적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유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기술주고 민감주인 게 바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
쪽에서 특히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바스켓으로 좀 매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외국인이 올해 1월부터 2월 달까지에 뭐 7조 3천억의 순매도로 보였는데 그중에 4조 이상이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그 펀드 성격의 지금 매도가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반도체 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거시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뭐 금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변수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하지만 지금 추정치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100% 이상의 증가, 100% 이상의 영업을 낼 것이라는 그런 좀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대만의 TSMC 같은 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도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한 상승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자체는 이 지금 현재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반도체가 좀 필요한 상황을 간다고 한다면 이 여러 가지 뭐 고정 가격이나 이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의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부분을 좀 많이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방에 노출되어 있는 게 이 반도체 기업들이거든요. 주가가. 네.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글로벌 어떤 이벤트에 좀 좌지우지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하지만은 뭐 역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실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타 업종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좀 강한 확신이 있는 이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들 그리고 밑에 뭐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었을 때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좀 어지럽긴 하지만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련주들 이제 뭐 1분기는 아무래도 우리 시장 지금 조정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긴 하지만 2분기 들어서면서 실적 장세로 변경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반도체 내에서도 뭐 이렇게 탄탄한 실적을 갖고 있는 대표주들 또 그 밑에 있는 중소형 주들까지 찾아내시는 게 좋겠다라는 반도체 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피력을 하셨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정관이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